오늘의 동화 바보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댕기머리 덜렁거리며 늘 웃고 다니는 바보 총각이 살았습니다. 누가 와서 발로 냅다 정강이를 걷어차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부모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대도 바보는 돌아앉아 히히 웃기만 했지요. 잎이 나고 꽃이 져도 웃고 바람이 불어도 웃고 비가 와도 웃고 바보는 그저 웃는 게 일이었습니다. 단오날이었어요. 처녀들이 고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그네를 타는 날에 바보가 그네 타는 아랫마을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보는 그 처녀만 따라다녔어요. 물 깃는 우물가에, 빨래하는 빨래터에 무작정 좋아라 졸졸 따라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드디어 윗마을 바보 총각의 색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와 바보 총각은 혼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새 신랑 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새 신랑 어머니는 얼씨구 절씨구 장단을 맞췄습니다. 바보에게 시집 온 새색시는 그날로 가마솥도 반질반질, 노그릇도 반질반질 닦고 마당에는 쌀이 비질, 퇴마루에는 걸레질을 했습니다. 집 안팎이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시집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새아기 바지런한 것 좀 보구려. 바보의 부모는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해 했습니다. 하루는 부모가 바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오늘은 저가일 좀 다녀와야겠다. 장가들고 장인장모께 인사를 안 했으니 이 닭과 술을 가지고 장인장모를 뵙고 오너라. 그럼 뵙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얘야, 조심 또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식구들은 바보 신랑이 걱정되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바보는 노래노래 부르며 아랫마을로 떠났지요.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뿔싸, 모두들 내게 조심하라고 했겠다. 바보 신랑은 노래를 뚝 그치더니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조심, 조심, 이렇게 말이에요. 바보 신랑은 조심만 계속 소리치다가 그만 보자기에 싼 닭과 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신랑은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술병에 담긴 술이 올랑촐랑 흔들렸지요. 알았다. 이건 올랑촐랑이구나. 바보 신랑은 술병 목을 쓱 만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랑촐랑 올랑촐랑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소나무 아래 풀숲에서 꿩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바보 신랑은 닭을 톡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건 푸드덕이구나. 바보 신랑은 신이 나서 내달렸지요. 올랑졸락 푸드덕. 이러면서 말입니다. 작은 시내를 건너 이윽고 처가에 닿았습니다. 자네 왔는가? 사위를 본 장인과 장모가 반가워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이 든 보따리를 높이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건 올랑촐랑이고 이건 푸드덕입니다. 이제 올랑촐랑과 푸드덕을 보셨죠? 하더니 몸을 휙 돌려 가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겼어요. 여보게, 오자마자 돌아서다니 말이 되는가?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찬찬히 나누다 가게. 안 돼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장인 장모께 올랑촐랑이와 푸드덕을 베라고요. 보여드렸으니 이제 좀 가봐야 해요. 글쎄 바보 신랑은 뵙고 오라는 말을 보이고 오라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 보따리를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올랑촐랑 푸드덕, 올랑촐랑 푸드덕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장인 장모는 미워도 내 사위, 고와도 내 사위, 부모는 바보라도 내 아들, 천지라도 내 아들, 색시는 잘나도 내 신랑, 못나도 내 신랑, 이러면서 모두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했더래요. 그래서 바보는 벙실벙실 웃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미련한 총각. 옛날 옛날에 어떤 미련퉁이 총각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한데도 맨날 어머니만 아등바등 일하고 미련퉁이는 빈둥빈둥 놀며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밥 먹고 똥 누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어머니가 집단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놀지만 말고 새끼라도 좀 꼬아라. 그리유. 미련퉁이는 꼬박 사흘 동안 꼬무락 꼬무락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작 한 가닥이었어요. 사흘 동안 고작 한 가닥을 꼰 것입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만 미련퉁이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새끼줄 갖고 나가서 굶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리유. 미련퉁이는 새끼줄을 들고 터벅터벅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 항아리 장수가 항아리를 묶고 있었어요. 항아리 장수는 새끼줄이 모자라 쩔쩔맸습니다. 이보게 총각, 항아리 하나 줄 테니 그 새끼줄 나를 주게나. 그리유. 사흘 내내 꼬아 만든 새끼 한 가닥으로 항아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미련퉁이는 항아리를 이고 터벅터벅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새색시가 우물가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새색시는 물 항아리를 깨뜨려 놓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여보세요. 쌀 한 자루 줄 테니 그 항아리 저를 주세요. 그리요. 항아리 하나를 주고 쌀 한 자루를 얻었습니다. 미련퉁이는 쌀 자루를 메고 터벅터벅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당나귀를 술에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련퉁이가 메고 있는 쌀 자루를 보고 욕심이 났지요. 이복의 총각, 이 당나귀 줄 테니 그 쌀 나를 주게나. 그리요. 쌀 한 자루를 주고 당나귀를 얻었습니다. 미련퉁이는 죽은 당나귀를 메고 터벅터벅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 어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미련퉁이는 그 집 당나귀 옆에 죽은 당나귀를 내려놓고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그 집 주인이 보니 총각의 당나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자기네 당나귀가 죽인 줄로만 알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복의 총각, 미안하게 되었네. 대신 우리 당나귀를 줄 테니 끌고 가게나. 그리유. 미련퉁이는 죽은 당나귀 대신 산 당나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미련퉁이는 당나귀를 끌고 터벅터벅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처녀를 지게 지고 묻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련퉁이가 끌고 가는 당나귀가 탐이 났어요. 이복의 총각, 이 처녀를 줄 테니 그 당나귀 나를 주게나. 그리요. 산 당나귀를 주고 죽은 처녀를 얻었습니다. 미련퉁이는 죽은 처녀를 지게 지고 터벅터벅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와 딸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총각은 좀 쉬어가려고 지게를 잠시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방망이질을 하다가 그만 지게를 쳐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지게 위에 처녀는 개울물에 퐁당 빠져 둥둥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미련퉁이의 색시감을 떠내려 보는 줄 알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쩌나, 이복의 총각, 내 딸이라도 데려가 색시 삼기나. 그리유. 미련퉁이는 예쁜 처녀를 지게 지고 터벅터벅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욕심 많은 비단 장수를 만났어요. 비단 장수는 예쁜 처녀에게 반해서 빼앗을 궁리를 한참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복의 총각, 우리 심심한데 수수께끼 놀이 한판 해보세. 자네가 수수께끼를 내서 내가 못 맞히면 내 가진 것을 모두 주겠네. 그 대신 내가 맞히면 그 처녀 나를 주게나. 그리유. 새끼 한 가닥, 항아리 하나, 쌀 한 자루, 죽은 당나귀, 산 당나귀, 죽은 처녀, 예쁜 처녀, 그 다음이 무엇이오유? 미련퉁이가 우물쭈물 수수께끼라고 낸 것을 비단장수는 대답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련퉁이는 예쁜 처녀와 비단짐 가득 실은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련둥이 총각은 그 처녀와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푸른 자칼. 어느 숲속에 맨날 투덜거리는 자칼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칼은 자신의 갈색 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이렇게 평범하고 보기 싫은 털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좀 더 멋진 털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칼은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칼은 먹잇감을 찾아 숲속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잔뜩 굶주린 자칼은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 숲속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동물들이 갖다 바치는 먹이를 먹기만 하면 되잖아. 안 되겠다. 마을로 가봐야겠어. 사람들이 먹다 버린 고기 조각이 있을지도 몰라. 마을로 들어온 자칼은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쓰레기통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저기에 분명 먹을 게 있을 거야. 자칼은 정신없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웬 녀석이야?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지 못해? 개들은 자칼에게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칼은 무조건 달렸지요. 그러다 큰 통을 보고는 얼른 그 속에 숨었습니다. 그 통 속에는 푸른 물감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뒤따라오던 개들은 눈을 번뜩이며 자칼을 찾았어요. 아니, 이 녀석이 어디로 숨은 거지? 개들은 결국 자칼을 찾지 못한 채 가버렸습니다. 꼼짝없이 통 속에 숨어있던 자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이 조용해진 걸 보니 개들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자칼은 조심조심 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 내 신세야. 개들한테 쫓겨 숨기나 하다니. 아, 나는 왜 사자나 호랑이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자칼은 숲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자칼은 목이 말랐어요. 시냇가로 가서 물 한 모금을 쭉 들이켰지요. 그때 자칼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내 털이 푸른색으로 변했잖아? 자칼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장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배고픔도 잊은 채 자칼은 바람을 가르며 힘껏 달렸습니다. 푸른 자칼을 만난 숲속 동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저 신비한 빛깔의 동물은 누구지? 처음 보는 동물인데? 동물들은
푸른 자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근거리기만 했습니다. 자칼은 동물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자 신이 났지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자칼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참에 숲속에 왕노릇 좀 해볼까? 푸른 자칼은 힘껏 외쳤습니다. 자, 모두 이리로 모여라.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동물들은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에헴, 이 숲을 다스리라고 하늘이 내게 푸른 털을 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이 숲의 왕이다. 푸른 자칼의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에 동물들은 자칼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자칼은 신이 나서 더 크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잘 따르고 모셔야 한다. 편한 잠자리도 만들고 먹을 거리도 마련해 놓아라. 네, 알겠습니다. 동물들은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숲속 동물들은 앞다투어 푸른 자칼에게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바쳤습니다. 동물들은 푸른 자칼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요. 그럴수록 푸른 자칼은 동물들을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푸른 자칼에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칼들이 울음소리를 내면 자기도 같이 울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요. 저 자칼들 때문에 내 정체가 언제 밝혀질지 몰라. 저 녀석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푸른 자칼은 밤마다 끙끙대며 고민을 했습니다. 푸른 자칼은 한 가지 일을 꾸몄어요. 어느 날 푸른 자칼은 숲속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젯밤 내 고기를 자칼들이 훔쳐갔다. 당장 자칼들을 숲 밖으로 내쫓아라. 억울하게 쫓겨난 자칼들은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숲속의 왕이 아무래도 수상해. 털 빛깔만 다르지 생긴 것은 우리랑 똑같잖아? 푸른 자칼을 의심하기 시작한 자칼들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고요한 달밤, 푸른 자칼은 깊은 잠에 고라 떨어졌어요. 자칼들을 쫓아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반가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오랜만에 듣는 울음소리구나. 자다가 벌떡 일어난 푸른 자칼은 눈물을 글썽이며 울부짖었습니다. 갑작스런 자칼의 울음소리에 숲속 동물들은 잠이 깼습니다. 자칼 무리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온 줄 알고 푸른 자칼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그런데 울부짖고 있는 것은 푸른 자칼이었습니다. 아니, 이제껏 저 자칼놈한테 우리 모두가 속은 거야? 화가 난 사자와 호랑이가 푸른 자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푸른 자칼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숲속을 도망쳐 나왔지요. 그 뒤로 푸른 자칼은 다시는 숲속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밤마다 구슬피 울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 지금의 김해 지방에는 나라와 왕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만 있었지요. 하루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북쪽 구지라는 곳에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우르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사람들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구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흙을 파면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 라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왕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후에 뒤를 돌아보니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줄 아래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금합을 열어보자 놀랍게도 밝은 빛을 내는 여섯 개의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을 향해 절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간 가운데 하나인 아도간의 집으로 알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 다시 금합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여섯 명의 남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것이지요. 여섯 명의 아이는 금방 자랐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키가 구척 정도로 자랐어요. 여섯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김수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용을 닮았습니다. 김수로는 그달 보름에 가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불과 15일 만에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어른이 되어 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도 각각 가야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육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김수로는 지리산과 가야산을 경계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김수로는 수도를 정하고 대궐도 지었으니 이제 왕비를 맞이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로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김수로는 자기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왕비 또한 하늘에서 정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김수로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곧 왕비가 나타날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수로는 신하에게 가벼운 배와 말을 준비해서 망산도라는 섬으로 마중을 나가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망산도에 가보니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빛깔의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배가 한 척 다가왔습니다. 왕의 말처럼 그 배에는 왕과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은 바닷가로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왕을 만난 아요타국의 공주는 자기가 먼 가야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인도의 아요타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제가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이신 왕께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에 신이 나타나 가야의 왕이 신성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배피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주를 보내 짝을 짓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는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비를 맞이한 김수로는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렸답니다. 허 왕후는 1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김수로는 1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구의 효심.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벼랑간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김구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황천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떠났어요. 김구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황천이라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산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아버님께서 황천에 가신다는 말인가? 불길한 생각이 든 김구는 얼른 아버지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가기만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김구의 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바짝 탔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김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꿈이었답니다. 아,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김구는 한숨 돌리며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아직도 한밤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이라 밤은 더욱 고요했답니다. 혹시 집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김구는 그 이상한 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도 않았고요. 함부로 집에 가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김구는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 일어나자 김구는 조금이나마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군 중위를 죽였답니다. 그 일로 붙잡힌 김구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몰래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 후로는 깊은 산속으로만 다니며 숨어 살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혼자 안전하자고 맨날 숨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인지 당장 집에 가서
알아봐야겠어. 김구는 곧장 짐을 꾸려 고향 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꿈에도 그리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짓고 있는지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습니다. 김구는 오랜만에 다시 보는 집이 너무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잠시 후 부엌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김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며칠 전 꿈에서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김구는 쫓겨 다니느라 효도는커녕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죄송함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척이나 반갑게 김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요즘 아버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셨단다. 아까 낮에는 네가 밖에 와 있다며 어서 들어오게 하라고 성화를 하셨더랬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헛개비가 다 보이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네가 올 줄을 미리 아셨나 보구나. 어머니는 김구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김구가 쫓겨 다니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나빠지자 도망다니는 아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김구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본 김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아버님, 불효 막심한 자식이 왔습니다. 다시는 아버님 병환이 나으실 때까지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김구는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구의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원들을 데려와 아버지를 진찰하게 할 수가 없었지요. 김구가 아무리 정성 들여 간호를 해도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낫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나빠지기만 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님의 생명이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아주 위독할 때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더니 그 피를 할머니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 나도 손가락을 잘라 내 피를 아버님께서 드시게 해보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굳게 먹은 김구는 당장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막 자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 자른 것을 어머님이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 거야.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을 택하자. 김구는 손가락보다는 허벅지 살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어머니도 모를 테니까요. 김구는 곧 허벅지살을 베어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아픈 줄도 모른 채 자신의 피를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이 주는 것이 약인 줄로만 알고 아들의 피를 마셨어요. 하늘도 당연히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셨겠지요. 그날로 돌아가실 것만 같던 아버지가 그 후로도 며칠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죽기 전에 장한 아들의 얼굴을 본 것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안으로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모님 섬기는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지극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킹 목사의 자유. 마틴 루서 킹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람 하면 떠올리는 하얀 피부의 백인이 아닌 흔히 검둥이라고 낯잡아 부르는 흑인이지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흑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피부색만으로 귀하고 천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까지 흑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뒤에도 흑인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1929년에 태어났어요. 그때까지도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의 외할아버지는 최초의 흑인 목사였답니다. 아버지도 목사였지요. 그 당시 흑인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은 어릴 때부터 교회와 아주 친숙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윌리엄스 목사는 흑인들이 다니는 침례 교회에서 일하며 흑인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마틴의 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고요. 때문에 마틴 집안은 흑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백인들도 드러내놓고는 목사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마틴은 이렇듯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신이 백인 사회에서 천대받는 흑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흑인이며 흑인은 백인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답니다. 입학식에 갔는데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백인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틴은 친구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놀자. 그런데 너희들 왜 학교에 안 왔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어머니가 나오더니 싸늘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검둥이와 놀지 않을 거야. 너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마티는 친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엄마, 검둥이가 뭐예요? 검둥이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마틴이 흑인들이 짊어지는 고통을 같이 지고 갈 만큼 컸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틴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차근차근 타일렀어요. 마틴, 내 말 잘 듣거라. 우린 흑인이란다. 그러나 우리 흑인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간은 모두 똑같이 하느님의 자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의 일입니다. 마틴은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사러 시내 상점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직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당신들은 저쪽 뒷문으로 가서 기다리시오. 그러자 마틴의 아버지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린 여기서 물건을 사겠소. 그 말을 들은 가게 점원이 험상궂은 얼굴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게 안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오. 당장 저 뒷문으로 가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소. 결국 마틴 아버지는 마틴과 함께 고두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슬프고 어처구니없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나마 마틴의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장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흑인들은 감히 백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끌려나와 바닥에 패대기 쳐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그래,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야.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끼리 누군 귀하고 누군 천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난 커서 고통받는 흑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마틴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든 행동을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백인 학생들은 흑인들이 예의도 모른다고 멸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틴이 대학 4학년 때 일입니다. 연방 최고 재판소에서 식당이나 장거리 열차 안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흑인들은 너나 없이 이 판결을 환영했어요. 마틴 역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인종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잘 됐어. 진작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는데. 마틴은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하려고 멋지게 보이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뀐 걸 알면서도 식당 주인은 흑인 청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예전과 똑같은 태도였지요. 그렇지만 마틴과 친구들은 식당 주인이 주문을 받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주인이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 자네들에게는 음식을 팔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고 이 식당에서 당장 나가주게. 주인의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틴과 친구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소립니까? 이젠 우리에게도 백인들과 똑같이 음식을 팔아야 한다는 걸 모르세요? 그러자 주인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검둥이 녀석들 당장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주인은 총을 들고 당장이라도 마틴 일행을 쏠 듯이 위협했습니다. 마틴과 친구들은 재빨리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차에 타자마자 마틴이 급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마틴이 겁이 나서 서둘러 달아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틴은 가까운 경찰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총이라니요? 우린 그런 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죄다 조금 전에 일을 부인했습니다. 모두들 시치미를 떼며 흑인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양심적인 백인 대학생 한 명이 쭈뼛쭈뼛 나서며 마틴 일행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지요. 모기소리보다도 작은 목소리로 백인 대학생이 나서서 사건은 일단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날 그 대학생은 백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증언을 취소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소송은 무효가 되고 말았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틴은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해. 그래서 마틴은 대학을 졸업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목사로 일하며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의 일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미국의 흑인들도 차츰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 몽고메리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흑인들을 백인들과 차별했답니다. 버스마다 백인들만 앉을 수 있는 전용 좌석이 있었고 흑인들은 앞문에서 돈을 낸 다음 다시 뒷문으로 가서 버스를 타야 했어요. 또 좌석에 앉아있다가도 백인이 올라타면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야 했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고 불평이라도 한마디 하면 당장 경찰서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지요. 마틴 킹 목사는 여러 흑인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면 버스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 같은 건 타지 말고 차라리 걸어 다니기로 합시다. 흑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운동에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 걸어서 다녔지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버스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버스는 텅텅 빈 채로 다녀야 했어요. 버스 안 타기 운동은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계기가 되어 킴 목사는 흑인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킹 목사는 백인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경찰서에도 붙잡혀가고 대낮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집에 폭탄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킹 목사를 따르는 흑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하여 결국 미국의 대법원은 버스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킹 목사는 더욱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온갖 탄압과 협박이 오히려 힘을 내게 했지요. 그런 킹 목사에게 1964년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답니다.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음으로써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흑인들이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살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미국에서 흑인들의 지위는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흑인들이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 잘못된 백인들과 싸웠기 때문이지요. 평생을 흑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운 킹 목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되라, 자유롭게 되라,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왕눈이. 욕심쟁이 왕눈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아주 많습니다. 왕눈이는 이왕 선생님이 서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은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선생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으냐? 먹는 것 빼고는 다 갖고 싶어요. 먹는 건 엄마한테 뗐으면 다 사주시니까 괜찮아요. 왕눈이는 떼쓰기로 치면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지요. 그런데 요즘 왕눈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왕 선생님, 성적이 욕심대로 안 나와요. 잘못하면 꼴찌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그동안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마지못해 했어요. 마지못해 했다고. 엄마가 공부하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왕눈이는 공부도 누워서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 법은 내가 가르쳐 주마. 너는 어제 피자를 어떻게 먹었느냐? 입으로 먹었지요. 손으로 한 조각씩 떼어 한 판을 다 먹었어요. 왕누나, 이젠 손과 입으로만 먹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먹어봐라. 네? 피자를 어떻게 마음으로 먹어요? 왕눈이는 마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피자 맛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보라는 말이다. 왕눈이는 평소에 무슨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왕 선생님은 그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밥 먹고 걷고
뛰는 것은 몸으로 하지? 그런데 마음으로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공부와 피자가 무슨 상관이죠? 공부도 마음으로 한번 해보아라. 공부를 어떻게 마음으로 해요?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라는 뜻이야. 엄마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시면 그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마음 먹고 하면 다 되나요? 다 되고 말고. 왕눈이도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좀 하다 보면 먹을 게 생각나고 밖에서 놀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집중이 안 돼요. 그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란다. 마음도 딴 데 가 있을 때가 있나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을 방심이라고 한단다. 왕눈이는 이왕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데려와야지. 마음도 데려올 수 있나요? 그렇고 말고. 어디 가서 데려오지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다른 찌꺼기가 끼어서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란다. 왕눈이는 놀랐습니다. 음식 찌꺼기면 몰라도 마음에도 찌꺼기가 있다니요. 희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요. 이왕 선생님, 그 찌꺼기가 뭔데요? 좋은 질문이구나. 그건 바로 너의 욕심이란다.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게 다 욕심이 아니고 뭐겠느냐. 아, 그렇군요. 그런 욕심 때문에 공부할 마음이 딴 데 가버리는 거군요. 그래, 네가 이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 것 같구나. 왕눈이에게는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욕심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공부할 때는 책상으로 가거라. 밥 먹을 때는 밥상으로 가듯이 말이야. 무엇보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다른 생각이 들지 않지. 선생님, 그런데요. 책상에 앉으면 놀고 싶고요. 밥상에 앉으면 밥이 먹기 싫고 돈가스나 피자가 생각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 땐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봐라. 눈만 감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물에 있는 찌꺼기는 정수기로 걸러먹지. 그것과 같은 원리야.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잡념을 버려야 해. 그렇게 되면 욕심이 없어지나요? 그럼. 욕심은 없어지고 이치가 보이게 돼. 이치가 뭔데요? 이치란 올바른 것을 말한단다. 때로는 도리라고도 하지. 마음을 가라앉히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를 것이다. 그럼 저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이치이고 도리이겠네요? 잘 알고 있구나. 이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란다. 왕누나, 이제 이치가 뭔지 알겠느냐? 네, 선생님. 이치는 어디에나 다 있으니 제 마음속에도 있겠는데요? 그래. 내 마음이 바로 이치일 수 있어. 그래요? 너의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손과 발이 이치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다. 그렇군요. 욕심을 없앤 다음은 그렇게 하는군요. 이왕 선생님, 제 마음에 욕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치가 자리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단다. 왕누나, 하지만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 욕심이 다시는 끼어들지 않는단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늘 깨어 있을까요?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야.
마치 얇은 얼음을 밟고 강을 건너듯 조심조심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단다. 욕심쟁이 왕눈이가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은 앞을 가로막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이왕 선생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멋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항상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단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왕눈이의 생활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떼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 얼굴만 쳐다봅니다.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좋은 일과 나쁜 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동쪽 나라와 전쟁을 좋아하는 서쪽 나라였지요. 두 나라는 서로 가진 것을 뺏으려고 늘 싸울 기회를 엿보았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동쪽 나라에 사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올해 풍년이어도 내년에 어찌 될 줄 모르니 곡식을 모아두고 지금 평화로워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허, 왕서방이 큰일을 벌이려 하는구나. 왕서방은 동쪽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서방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올해 풍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거두셨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왕서방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전쟁이 날 테니 곡식을 팔아 금을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서방은 뜨끔했습니다. 마침 금을 파는 장사꾼이 집에 와 있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왕서방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부터 동쪽 나라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은 모두 거짓말이래. 전쟁은 무슨 전쟁, 곡식으로 금을 사는 게 낫지. 소문은 할아버지의 아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믿겠대요. 이 일을 어쩌지요? 아들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에 늘 나쁘거나 늘 좋기만 한 일은 없단다. 그날 밤 할아버지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마구간에 있던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댔습니다. 앞날을 내다본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이 도망갈 줄 몰랐을까? 정말 소문대로 엉터리인 거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텅 빈 마구간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것 보세요. 도망쳤던 말이 돌아왔어요.
잘생긴 말을 한 마리 데리고요. 마구간에는 말 두 마리가 다정하게 목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일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느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그 사이 금값이 많이 올라서 왕서방은 큰 돈을 벌었지요. 이것 봐, 할아범은 엉터리라니까. 만약 할아범 말을 듣고 금을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왕서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서방 말대로 할아버지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이럴 때 할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새로 생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말이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아들은 다친 다리를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아들아, 이 일이 너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게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그나마 할아버지를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그려. 그러게, 아들이 말을 못하도록 조심을 시켰어야지.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도록 아들의 다리는 낫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친 아들 대신 들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지요. 저런, 아들이 다쳐서 곡식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나 봐. 나쁜 일이 결국 나쁜 결과만 낳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심내지 않고 곡식을 조금만 거두었어요. 대부분의 동쪽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넉넉하게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왕서방처럼 곡식을 팔아 금을 삽시다.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래요. 동쪽 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을 사들였습니다. 집집마다 곡간엔 쌀가마니 대신 금덩이가 들어찼어요. 금을 사면 안 됩니다. 곡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나 봐.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서쪽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동쪽 나라에 금을 빼앗아오자. 서쪽 나라 군사들이 동쪽 나라 사람들의 금을 빼앗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동쪽 나라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런데 동쪽 나라는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싸우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좋은 일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란다. 내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전쟁에 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할아버지는 엉망이 된 나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다친 것이 나쁘기만 한 일이 아닌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것이 동쪽 나라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의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아주 새까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새까만지 이름도 까망이었어요. 까만 밤이 되면 아무도 까망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까망이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까맣지? 새싹처럼 연두빛이면 예쁠 텐데 하늘처럼 파란색도 멋질 거야. 눈처럼 하얀색도 괜찮고. 아니 아니, 앵무새처럼 알록달록 그게 좋겠어. 까마귀는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뭐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늘 오싹했습니다. 사자랑 독거미랑 해골이랑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까망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까만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나무에게 물어보렴. 생명의 나무는 답을 알고 있단다. 까망이는 생명의 나무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커다란 타조를 만났어요. 안녕 타조야, 너는 정말 몸이 크구나. 그래서 나는 날 수가 없어. 타조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날개도 있는데 왜 날 수 없을까? 타조는 답을 알고 싶어 까망이를 따라다녔습니다. 한참 가는데 물을 마시려 낑낑대는 기린을 만났습니다. 안녕 기린아, 너는 목이 정말 길구나. 그래서 나는 물 마시기가 힘들어. 기린은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목은 왜 이렇게 긴 걸까? 기린은 답을 알고 싶어 까망이를 따라 나섰어요. 가는 길에 암공작을 만났지요. 암공작은 숲공작과 떨어져 걷고 있었습니다. 안녕 공작아, 저기 숲공작의 깃털은 정말 곱구나. 그런데 나는 멋진 깃털이 없어. 암공작은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깃털은 왜 이렇게 볼품없을까? 암공작도 답을 알고 싶어 까망이를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길에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속에는 눈먼 물고기가 살고 있었지요. 안녕 물고기야, 이 동굴은 정말 캄캄하구나. 그래?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단다. 물고기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눈이 멀었을까? 물고기는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대신 꼭 답을 알아다 줘. 가는 길에 꿀벌을 만났어요. 꿀벌은 집을 짓느라 바빴습니다. 안녕 꿀벌아, 너는 정말 집을 잘 짓는구나. 그런데 방을 여러 개 지어야 해서 힘들어. 꿀벌은 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반듯반듯 육각형 방을 지어야 할까? 꿀벌은 답을 알고 싶어 까망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생명의 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해님이 반짝 눈을 뜨는 곳에 넓고 푸른 바다가 있단다. 그 바다를 헤엄쳐가면 생명의 동산이 나오지. 생명의 나무는 그 동산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단다. 할머니는 아득히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닷가에서 고래를 만났어요. 고래는 커다란 지느러미를 잘 저었습니다. 안녕 고래야, 너는 정말 헤엄을 잘 치는구나. 그런데 나는 땅에서 살고 싶어. 고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물에서 살아야 할까? 고래는 답을 알고 싶어 모두를 태우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래는 쉬지 않고 헤엄쳐 생명의 동산에 닿았지요. 동산 한 가운데는 커다란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야. 안녕, 어서 와. 생명의 나무는 잎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나무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타조가 먼저 물었어요. 나는 왜 날 수 없을까요? 대신 잘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잖니. 그래서 날지 못해도 쫓아올 맹수가 없으니 좋지. 기린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목이 이렇게 길까요? 그래야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있잖니. 얼룩말도 영양도 내 먹이를 넘볼 수 없으니 좋지. 암 공작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깃털이 이렇게 볼품없을까요? 그래야 안심하고 알을 품잖니. 풀숲에 숨으면 아무도 못 찾으니 좋지. 꿀벌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반듯반듯 육각형 집을 지어야 할까요? 그래야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잖니. 애벌레가 동그랗게 누워있기에도 좋지. 고래가 물었습니다. 나는 왜 바다에서 살아야 할까요? 큰 몸집으로 먹이를 구하려면 넓은 바다가 좋지. 까망이가 물었습니다. 동굴 속 물고기는 왜 눈이 멀었을까요? 동굴 속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니? 볼 것이 없으니 눈은 없어도 좋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요? 까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야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 있잖니. 내가 사는 곳은 햇님이 쨍쨍하잖아. 생명의 나무가 열심히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나무가 말했어요. 모두 눈을 감고 그려보렴. 하늘을 나는 무거운 타조, 키가 작아 배고픈 기린, 알을 빼앗겨 슬픈 암공작, 먹이를 구하려 땅 위를 걷는 커다란 고래, 들쑥날쑥 멋대로 지은 벌집, 눈을 떠도 볼 것이 없는 물고기, 앵무새처럼 알록달록한 사람, 그러면 마음에 들겠니?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주아주 이상했거든요. 생명의 나무는 또 말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우리는 모두 한 몸이었지. 하지만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지금은 저마다 다른 몸이 되었어. 많은 생명이 피어다진 자리에 너희가 태어난 거야. 가지 끝에 이 초록잎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지금 너희의 모습보다 더 멋진 것은 없단다. 그제야 모두 어깨가 으쓱해지고 가슴이 활짝 펴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연못.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강가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해서 재산을 모두 잃고 남은 것은 바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외출을 하면 한 사람은 집에서 벌거벗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병이 들자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옷을 입히지 말고 나를 묻어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바지 하나밖에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차마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바지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옷을 아버지에게 입힌 것입니다. 아들은 옷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강가에서 낚시를 해 물고기를 잡았고 사람들이 다니면 물속으로 들어가 머리만 내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18이 되자 왕은 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공주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공주는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잊었어요. 특히 봄이 오면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유람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있는 곳에 공주의 배가 다가왔습니다. 낚시를 하던 아이는 화려한 배를 보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얼른 모래사장 근처에 있는 갈대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래를 파고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공주의 배는 아이가 숨은 모래밭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며 갈대밭에 베일을 둘렀습니다. 공주는 옷을 벗고 베일 안으로 들어가 몸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모래 속에 숨어있던 벌거벗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아이는 몸을 웅크린 채 저쪽을 보고 있었지만 공주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벗은 몸을 보았군요. 어쩌면 이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요. 자, 이쪽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어요. 공주는 아이에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았어요. 아이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참으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양껏 먹고 난 아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모래 속에 있었던 거지요? 아이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지를 입혀서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슬프지만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공주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부부가 되기로 해요. 당신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사람입니다. 아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주님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에게 가난한 남자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났지요. 예쁘게 키운 딸이 가난뱅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놀기만 하더니 기껏 가난뱅이와 결혼을 하겠단 말이냐. 절대로 안 된다. 가난뱅이와 결혼할 거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해라. 왕의 말을 들은 공주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궁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결국 공주는 가난한 아이와 결혼을 했고 궁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아이와 함께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루는 한 상인이 찾아와 올해 황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 귀한 물건을 사면 내년에 1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주가 남편을 불러 말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먹고 사는 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저 상인의 말대로 황금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해외에 가서 귀한 물건을 사오세요. 아이는 상인을 따라 해외로 갔습니다. 해외를 다니다가 어느 산에 이르렀어요. 그 산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지요. 상인들은 그 산에서 물을 얻기 위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도 따라 내려 암자에 갔어요. 암자에는 훌륭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승려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진 황금을 다른 상인에게 맡기고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았어요. 상인들은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암자에 다시 들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아이가 떠날 때가 되자 훌륭한 승려는 지팡이 하나와 삿갓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공주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장사 그만하고 그분을 찾아가 공부해요. 공주는 남편과 함께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어디에도 집이 보이지 않았어요. 잠잘 곳을 찾지 못한 공주와 아이는
지팡이를 세워두고 사갓을 덮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세워둔 곳에 큰 성이 생기고 높은 궁전이 세워졌습니다.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밖에는 많은 군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스스로 찾아가 신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나라가 하나 세워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공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공주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은 공주에게도 알려졌어요. 신하들은 왕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하늘이 시킨 일이다. 내 어찌 아버지와 싸우겠는가? 왕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쳤습니다. 공주의 주위에는 옛부터 공주와 함께했던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 사이 왕의 군대는 강 건너까지 몰려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뽑히고 사방으로 모래가 날렸습니다. 왕의 군대는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왕의 군대는 강 건너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주의 궁전이 있던 곳에 궁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큰 연못 하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전날 밤 공주와 아이를 비롯한 사람들은 궁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왕은 매우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사당을 지어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훗날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베트남의 군대는 이 연못 속에 숨었습니다. 연못이 워낙 넓고 깊었기 때문에 외국의 군대는 베트남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3-4년 동안 이곳에 숨어서 밤이면 작은 배를 타고 적을 공격해서 식량을 빼앗았습니다. 외국의 군대는 변변한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때 베트남의 장군은 향을 피우고 외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용을 탄 신선이 나타나 용의 발톱을 주면서 그것을 투구에 꽂고 싸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신선의 말대로 베트남의 군대는 외국의 군대를 크게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연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동화 빈랑 나무 이야기. 베트남에서는 빈랑 나무를 무척 소중한 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빈랑 나무 열매는 소중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음식이며 결혼식 때 반드시 필요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빈랑 나무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일이입니다. 한 곳에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몸집이 아주 컸기 때문에 아버지인 왕은 왕자에게 높다는 뜻의 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왕자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빈이었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랑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닮아서 부모들도 두 아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빈과 랑의 부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자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스승을 찾았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 빈과 랑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한 모습이 서로 닮은 것처럼 공부도 잘했습니다. 스승에게는 빈과 랑 또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빈과 랑을 아주 좋아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의 딸은 빈과 랑 둘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딸 역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스승의 딸은 형과 동생을 구분하기 위해 죽 한 그릇과 젓가락 한 짝을 두 사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물러앉아 어떻게 되는지를 훔쳐 보았어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죽과 젓가락은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죽을 양보했어요. 스승의 딸은 죽을 양보한 사람이 동생임을 알았습니다. 스승의 딸은 아버지에게 말해서 형인 빈과 결혼했습니다. 스승의 딸과 빈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빈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생에게는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우인 랑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강해졌고 형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서운함이 지나쳐 그만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동생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깊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없이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이었습니다. 동생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형이 너무 미워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인 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도 미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의 처지도 한심했습니다. 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몸속에서 물이 모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랑은 그대로 나무가 되었어요. 한편 형인 비는 뒤늦게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형인 비는 붙잡는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생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형은
동생이 죽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형은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은 나무 옆에 쓰러졌어요. 형은 바위로 변해 나무의 뿌리가 자기를 감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빈의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빈의 아내도 빈과 랑이 죽은 곳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빈과 랑이 죽어 나무와 바위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빈의 아내 역시 죽기로 마음먹었어요. 빈의 아내는 돌을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빈의 아내는 죽은 뒤에 넝쿨로 변했습니다. 넝쿨은 바위를 감쌌어요. 빈과 랑의 스승은 이 사실을 알고 애통해하며 그곳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절을 했습니다. 그곳은 형제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명소가 되었어요. 어느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왕이 그곳을 지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은 사당 앞에 있는 나무가 매우 모성하고 넝쿨이 많이 우거진 것을 보고 바위 위에 올라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바위와 나무, 넝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신하를 불렀어요. 넝쿨잎을 따오너라. 왕은 넝쿨잎을 입에 넣고 씹다가 바위 위에 뱉었습니다. 색깔은 붉었고 맛이 참 좋았어요. 왕은 넝쿨잎을 많이 따서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돌을 불에 구워 재로 만든 다음 그 재를 나무의 열매와 넝쿨잎과 함께 먹으라고 지시했어요. 맛은 매우면서도 달콤했고 다 먹고 나면 입술이 붉어졌습니다. 왕은 그 나무와 넝쿨을 전국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형제의 이름을 따서 빈랑 나무라고 부르게 하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음과 현재의 삶. 옛날에 인도에 나찌게따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나찌게따는 호기심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찌게따의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했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니 소를 열 마리 잡아라. 나찌게따는 마을 사람들이나 아버지가 하는 일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란다. 죽어서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복을 받나요? 그건 죽음의 신만이 알고 있겠지. 죽음의 신이요? 나찌겠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소를 죽음의 신에게 바치실 거예요? 그렇단다. 젖도 나오지 않는 늙고 병든 소를 바친다면 기쁘게 받으실까요? 신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꼭 알고 싶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지, 죽음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말이야. 며칠을 고민한 나찌겠다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래요? 안 된다. 그곳은 너무 위험해. 아버지가 말렸지만 나찌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찌겠다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 외나무 다리에 이르렀어요. 나찌겠다가 외나무 다리에 발을 디디자 다리는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나찌겠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찌겠다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자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꽃이 나찌겠다를 잡아먹을 듯 날름거렸지요. 나찌겠다는 간신히 불꽃을 피해 저승문 앞까지 갔습니다. 저승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찌겠다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드디어 죽음의 신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다니 기특하구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세 가지만 말해보아라. 나찌겠다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찌겠다는 화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화를 풀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들어주마.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신께서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가난한 제 친구는 쌀 몇 톨로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보잘것없어서 신께서 받지 않을 거래요. 죽음의 신은 부드럽게 대답해 주었지요. 그렇지 않단다. 쌀 몇 톨이라도 정성이 담긴 제사는 기쁘게 받는단다.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 죽음의 신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죽음의 신은 손을 파르르 떨었어요. 그건 안 된다. 다른 소원을 말해보아라. 금은보화는 어떠냐? 그건 쓰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아주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마. 나찌겠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죽게 되잖아요. 나찌겠다는 간절히 빌었어요. 죽음의 신이시여,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알겠다.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은 죽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단다. 영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죽지도 않는단다. 또 영혼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단다. 손을 펴봐라. 죽음의 신은 나찌겠다의 손바닥에 동전을 올려놓았어요. 그 동전을 뒤집어 보아라. 나찌겠다는 동전을 뒤집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는 거란다. 나찌겠다는 동전을 다시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을 먼 일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흥청망청 써버리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남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란다. 죽음의 신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은 뒤의 모습이 달라지겠군요. 나찌겠다가 물었지요. 그렇단다. 나찌겠다야, 친구나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들을 도와주고 진절을 베풀면 죽은 뒤에 영혼은 행복을 얻게 된단다. 나찌겠다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지금의 삶은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단다. 그러니 삶을 소중히 여기거라. 나찌겠다는 죽음의 신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찌겠다는 이웃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먼 할머니가 길에서 구걸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찌겠다는 얼른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요. 오, 나에게 진절을 베풀다니.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하는 할머니를 보며 나찌겠다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후로 나찌겠다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의 능력. 옛날에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마리우스 3세 백작의 외동딸이지요. 그녀는 최고의 학자에게 미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 씨의 평가를 받으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칸트 씨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마을 할아버지가 칸트 씨가 산책할 시간이라며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멋쟁이 아가씨, 칸트 교수님은 매일 똑같은 시각에 산책하니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칸트 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 20분, 작은 키, 톡 튀어나온 가슴, 약해 보이는 남자가 아가씨의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칸트 씨인가 봐. 아가씨는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칸트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칸트 씨는 아가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예쁜 아가씨를 보고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하기야, 저렇게 키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 내 아름다움을 알 리가 없지. 오늘은 늦었으니 여관에서 자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가씨는 여관 주인에게 칸트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칸트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훌륭한 책도 써서 유명해졌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못생긴 칸트 씨가 다시 훌륭해 보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아가씨는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칸트 씨와 한번 만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칸트 씨는 눈이 맑아 마음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여 믿음이 갔지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아빠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가씨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칸트 씨와 마주쳤던 장소로 또다시 갔습니다. 4시 20분
역시 정확한 시간에 칸트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칸트 씨에게 장미꽃을 건네며 인사를 했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칸트 씨는 꽃향기를 맡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남자들은 내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같아서 아름답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칸트 씨는 순수하게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가씨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지요? 칸트 씨가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 아가씨들과는 옷차림이 다르니까요. 교수님, 제가 같이 다녀도 될까요? 좋을 대로 하시오. 교수님께서는 아까 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허허, 그냥 보는 순간 아름답다고 느꼈으니까요. 다른 남자들은 아름다운 이유를 셀 수도 없이 갖다 붙이거든요. 칸트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여태 혼자 사세요? 그거야 내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겠소?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사람은 겉모습보다도 마음이 착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착한 것과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은 다르지요. 그럼 아름답다는 말은 착한 것과 상관없는 말이네요? 그렇소. 나는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가씨는 똑같은 장소에 나갔어요. 아가씨는 신이 나서 어제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아름다운 것은 한눈에 알겠네요? 그렇다고 했잖소.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소. 아름다움이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것이요. 아가씨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칸트 씨에게 자신이 아름다운 이유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가씨는 칸트 씨에게 자신이 아름다운 이유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칸트 씨를 만나러 갔어요. 4시 20분 칸트 씨가 나타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5시 20분이 되어도 칸트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할 수 없이 여관으로 들어갔지요. 다음 날도 아가씨는 칸트 씨를 기다렸습니다. 4시 20분 드디어 칸트 씨가 나타났어요. 어제는 책을 읽다가 그만 산책 시간을 놓쳤소. 칸트 씨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랬소. 날 걱정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착하군요. 아가씨는 착하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었지요. 교수님, 제가 정말 아름다운 거 맞죠? 무슨 말씀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소. 아가씨는 공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를 처음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가씨가 준 장미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거요. 교수님, 제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저기 밭에서 일하는 시골 아가씨라면 몰라도 당신을 아름답다고 여긴 적은 없소. 아가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칸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달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칸트가 생각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의 능력에서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느 소년이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아저씨를 보았지요. 언제나 같은 시간에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해서 며칠 내내 아저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소년이 말을 걸었지요. 선생님, 여기요. 안경을 떨어뜨리셨네요. 아이고, 고맙네. 그 일로 소년과 아저씨는 함께 수영을 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지만 소년은 그런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간 뒤에도 소년은 선생님 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대학을 졸업했지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을 했지만 소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당장은 시골로 내려가 병이 깊어진 아버지를 돌보아 드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참이냐? 내가 존경한다는 그 선생님에게 일자리라도 좀 부탁해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소년을 다그쳤습니다. 소년은 선생님과 속깊은 얘기를 나누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어서 읽어봐라. 내 일자리를 구하신 모양이네. 부모님은 마치 소년이 취직이라도 된 듯이 기뻐했습니다. 소년은 다른 방으로 가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내가 늘 슬퍼 보인다고 했지. 맞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하네. 나는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지. 작은 아버지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네. 덕분에 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어. 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마음먹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제야 나는 알았네. 작은 아버지가 내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것을.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믿고 따랐던 작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 소년은 상처받은 선생님을 생각하니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나는 빈털터리로 내 집을 영영 떠나야 했네. 할 수 없이 도쿄로 돌아와 돈에 맞는 하숙집을 구했지. 하숙집 주인은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였고 딸이 하나 있었네. 두 사람은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 하지만 나는 꽁꽁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으려 했다네. 그래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았어. 결국 나는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믿게 되자 나는 금세 밝아졌다네. 처음 봤을 때의 자네 모습처럼 말이네. 하나뿐인 친구를 데려와 내 작은 방을 내어줄 정도로 변했지. 그제야 나는 다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소줍게 말을 꺼냈지. 하숙집 아가씨를 사랑하네. 곧 고백할 거야. 난 사랑을 빼앗길까봐 덜컥 겁이 났다네. 그래서 친구 몰래 아주머니를 찾아갔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내가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다니. 작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내가 말일세. 아주머니와 아가씨는 이 비겁한 짓을 상상도 못했어. 나는 시치미를 뚝 뗀 채 결혼식을 올렸다네. 내가 작은 아버지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저버렸으니 말일세.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친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다네. 결국 나는 내가 꿈꾸던 세상을 내 손으로 부수어버린 셈이지. 그 뒤로 나는 웃음도 행복도 모두 잃어버렸다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어. 자네를 만났던 그 바닷가에 혼자 간 것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네. 그래서 내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자네가 부담스러웠지. 나는 자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니까 말일세. 자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의 짐을 조금은 벗어놓은 느낌이야. 선생님의 편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로소 소녀는 선생님의 얼굴이 항상 슬퍼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소녀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부모님은 소년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길 바랬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 그런 삶이 멋져 보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소년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나자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올랐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요. 선생님은 편지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고 썼어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소년이 찾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난 뒤에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먼 곳으로 떠나셨지만 소년의 마음 속에 선생님은 밝고 환한 웃음을 되찾으신 모습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괴물과 달이 된 사람.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망가스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뚱뚱한 괴물이 살았어요.
이 괴물은 먹성이 좋아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산으로 가면 산에 사는 동물을 잡아먹고 들에 가면 들에 사는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가릴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잡아먹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괴물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면 늘 망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괴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스를 없애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거든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태양에게 어떻게 하면 망가스를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높은 산에 노부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라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망가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듯 했어요. 사람들은 당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는 태양이 말한 대로 노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오. 망가스만 없애준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노부부와 외아들에게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묵묵히 말을 듣고 있던 노부부의 아들이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우리에게 하루에 천리를 가고 이마에 달처럼 하얀 반점이 있는 검은 말과 괴물의 머리를 단번에 자를 수 있는 칼을 구해주시오. 사람들은 노부부의 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망가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해를 삼켰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은 눈앞의 것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흑세계로 변했습니다. 큰일이다. 노부부의 아들은 하얀 반점이 있는 검은 말을 타고 괴물과 싸우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겨우겨우 별빛에 의지해 망가스를 찾아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움을 벌였지만 너무 어두워서 괴물에게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그렇게 계속 치고받고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별이 하나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나 달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급소를 찾아 칼을 찔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망가스는 큰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괴물이 쓰러지자 태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은 원래대로 환해졌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괴물을 죽인 아들은 영웅이 되었어요. 한편 망가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 노부부의 아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노부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몰래 물에 독약을 탔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마셨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괴물을 물리친 영웅도 독약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영웅의 죽음을 슬퍼했지요.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운 영웅을 천국으로 보내어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웅에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영혼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물과 싸울 때 별 하나가 빛을 내어 나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 별이 그랬던 것처럼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별이 되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달이 되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별, 즉 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태양은 원래 흠 하나 없었지만 괴물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몇 군데 긁히고 말았습니다. 태양을 잘 보면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 생긴 상처랍니다. 오늘의 동화, 한 번에 얻은 아이들. 먼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왕이 있었는데 아내가 무려 9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999명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의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아이를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은 멀리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의 발길은 산속에 있는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저리 가시오. 그때 동굴 속에서 공보를 하던 승려 하나가 나와서 왕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승려를 보았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예의를 차리고 공보를 하는 승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얻기 위해 세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승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나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기는 하지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며 살고 있지요. 왕께서 진정으로 아이를 얻고 싶다면 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맞이하세요. 당신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왕은 가만히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여동생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왕은 3년에 한 번씩 사냥을 나가곤 했습니다. 한번 사냥을 나가면 보통 1년가량 걸렸어요. 왕이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한 그 해가 사냥을 나가는 해였습니다. 마침내 왕이 사냥을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아내로 맞은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사냥에 나가기 전에 999명의 아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당신들은 내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새로 맞이한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오. 새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당신들이 잘 돌보아 주어야 하오. 그런데 왕은 사냥을 나간 지 1년이 넘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999명의 아내들은 한시도 임신한 첫 번째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왕이 돌아오지 않은 어느 날, 첫 번째 아내는 배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첫 번째 아내는 둥글고 푸른 막으로 쌓인 무엇인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막을 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는 도살자가 있는데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첫 번째 아내가 말한 대로 가축을 잡는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터져서 속에 독이 들어가면 너희의 목을 베겠다. 잘 들어라. 서북쪽으로 가면 동물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쫓겨나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사시나무 일곱 그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거기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돌아와 나에게 결과를 알려주라.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999명의 아내들은 가축을 잡는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첫 번째 아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뒤따라가던 병사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가축을 잡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푸른 막으로 쌓인 둥근 것을 들고 서북쪽으로 갔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자 첫 번째 아내가 말한 대로 마른 사시나무 일곱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아래에 푸른 막으로 쌓인 둥근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아내를 만나 일이 무사히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들에게 상을 내리고 그들을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하루빨리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풍습에 따라 사흘 동안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왕은 아내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999명의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났는가? 왕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빨리 보고 싶구나.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려온 아이다.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아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기다리셔야 합니다. 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나 첫 번째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세요. 일주일 안에 모든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아내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소. 어떻게 하면 되겠소? 첫 번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동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던 때에 당신의 고향에 있던 사시나무 일곱 그루가 서북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사시나무는 쫓겨난 뒤 조금씩 마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왕은 첫 번째 아내의 말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서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일곱 그루의 사시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곱 그루의 사시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라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라 비틀어졌던 일곱 그루의 사시나무는 싱싱한 잎이 무성한 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요? 왕이 첫 번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말라 비틀어졌던 일곱 그루의 사시나무가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첫 번째 아내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아홉 줄씩 잎이 무성한 일곱 그루 나무 주위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999명의 부인들을 앉게 하십시오. 모두 사시나무 아래에 있는 푸르고 둥근 것을 향하게 하십시오. 나는 맨 앞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왕의 아내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왕의 아내가 이번에는 999명의 아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모두 오른쪽 젖가슴을 내놓고 아들아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세요. 제가 먼저 할 테니 따라하세요. 999명의 아내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푸르고 둥근 것 위로 아홉 빛깔 무지개가 생기고 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명의 아이들이 뛰어나와 각각의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소 얼굴의 소년. 옛날 옛날에 강 상류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황소가 필요한데 황소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암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고 늙으면 더 이상 젖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자기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자기가 황소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암소는 새끼를 뱉고 다시 얼마가 지나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송아지를 보고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몸은 사람이었지만 얼굴은 소였어요. 남자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활로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남자에게 애원했습니다. 남자도 송아지가 가여웠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었지요. 송아지의 이름은 야로바였습니다. 야로바는 집을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야로바가 처음 만난 사람은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나섰어요. 두 사람은 풀밭에서 푸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요. 세 사람은 높은 산 위에서 하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갔지요. 네 사람은 강 근처에서 작은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어요. 네 사람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키고
나머지 세 사람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검은 사람이 집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삶고 있었는데 작은 몸집을 한 노파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기 냄새 고소하다. 나에게 고기를 좀 나눠주게나. 검은 사람은 조금만 주려고 했지만 노파가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사냥을 나간 친구들에게 줄 음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검은 사람은 창고에서 말발굽 두 개를 꺼내서 집 주위에 말발굽 모양을 잔뜩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활을 쏘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서 활을 쏘면서 위협했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고기를 모두 먹어 치웠어.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고 집에는 화살도 박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검은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푸른 사람이 집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푸른 사람은 자기가 고기를 빼앗긴 것이 부끄러워 검은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하얀 사람이 집을 지키던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야로바가 집을 지키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집을 지키는 날인가? 고기를 맛보게 해줘. 야로바는 지난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로바가 노파에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고기를 먹기 전에 물을 좀 길어주세요. 야로바는 밑이 뚫린 양동이를 노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파가 밖으로 나가자 야로바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아주 작았던 노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으로 변했어요. 얼마 후 노파가 물을 길어왔지만 양동이 밑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로바는 노파의 짐을 뒤져보았어요. 거기에는 단단한 끈과 쇠망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로바는 얼른 자기의 낡은 끈과 나무망치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너 일부러 밑이 뚫린 양동이를 준 거지. 노파는 자기 짐에서 끈을 꺼내 야로바를 묶었습니다. 그러나 야로바가 약간 몸을 뒤틀자 끈은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야로바가 노파를 묶었습니다. 노파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좋아, 내가 졌어. 다른 내기를 해보자. 노파는 자기의 물건이 바뀐 것을 모르고 나무망치를 꺼내어 야로바를 내리쳤습니다. 야로바는 멀쩡했어요. 자, 이번에는 내 차례예요. 야로바는 노파의 쇠망치로 노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노파는 피를 흘리며 멀리 도망쳤어요. 얼마 후 세 친구들이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야로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노파를 죽였어. 시체를 찾아보자. 네 사람은 노파의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은 엄청나게 큰 바위에서 멎어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구멍이 있고 구멍 아래에 노파의 시체가 온갖 보물과 함께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야로바가 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셋이 내려가 물건을 끈으로 묶어 위로 올려보내라.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 너희들 셋이 끌어올리든지. 세 친구는 노파의 악령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야로바가 구멍 아래로 내려갔어요. 야로바는 물건들을 끈으로 묶었고 세 친구는 그것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야로바가 올라오면 이 물건들을 모두 가지려고 할 거야. 그냥 우리끼리 나눠 갖는 게 어때? 세 사람은 야로바를 끌어올려주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나쁜 녀석들, 난 이제 여기서 죽는 건가? 야로바는 구멍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살구시 세 개를 발견했습니다. 야로바는 살구시를 땅에 잘 묻고 그 위에 오줌을 놓았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야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잠이나 자야겠다. 야로바는 노파의 시체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시체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 때문에 야로바는 오랫동안 잠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잠을 잤어요? 야로바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살구나무는 구멍 밖으로 가지를 뻗을 정도로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야로바는 살구나무를 타고서 밖으로 나왔어요. 야로바는 예전에 세 친구와 살던 집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야로바의 쇠로 만든 활과 화살뿐이었습니다. 야로바는 활과 화살을 들고 세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친구가 아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세 친구의 아내들은 남편들이 사냥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야로바는 사냥터로 향했어요. 잘못했어. 우리를 제발 살려줘. 세 친구는 사슴을 사냥해서 오다가 야로바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로바는 차마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 살려주겠어. 난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러 갈 거야. 야로바는 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야로바는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소녀가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소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녀가 밟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야로바는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녀가 간 곳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로바, 잘 왔다. 나는 매일 악령과 싸우고 있어. 아침이면 흰 황소가 검은 황소를 쫓고 저녁이면 검은 황소가 흰 황소를 쫓을 거야. 흰 황소가 신이고
검은 황소가 악령이야. 저녁에 검은 황소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너의 그 새로 만든 활로 검은 황소의 이마를 맞춰야 해. 다음 날 신의 말대로 저녁이 되자 검은 황소가 신들을 해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야로바는 신이 일러준 대로 쇠로 만든 활을 들어 검은 황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악령은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신들은 기뻐하며 야로바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네가 원한다면 평생 여기에서 살아도 됐다. 야로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떠나야겠어요. 신은 아쉬운 표정으로 야로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혹시 길을 잃어 악령의 집으로 갈 수도 있다. 그때 누구냐고 묻거든 의사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악령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너에게 들어오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이마에 박힌 화살을 빼주겠다고 말하고서 보리씨 일곱 개를 이마에 뿌리고 화살을 머릿속으로 밀어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야로바는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신의 말대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문득 눈앞에 집이 하나 보여 문을 두드리자 입에서 불을 뿜는 악령의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악령의 부인은 좋아하며 야로바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야로바는 악령의 머리에 박힌 화살을 뽑는 척하면서 보리씨 일곱 개를 뿌리고 화살을 머릿속으로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쇠사슬이 내려왔어요. 야로바는 얼른 그 쇠사슬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악령의 부인이 불에 달군 곤봉으로 야로바를 때렸습니다. 야로바는 곤봉을 피하지 못하고 몸이 조각나고 말았답니다. 조각난 야로바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늘에 수많은 별이 생기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묵자의 사랑. 옛날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을 때 양주와 맹자와 묵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틈만 나면 싸웠지요. 세 사람은 각 나라 왕들을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신다면 즉시 전쟁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들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라의 힘을 키워야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양주와 맹자와 묵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찾아낸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요. 양주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해 전쟁터로 나가기보다 가족의 생활을 잘 돌보는 게 낫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또 왕들이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한 비겁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양주의 의견이 자신의 이익만 쫓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주장한 것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자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평화롭게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묵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묵자는 이웃나라 축제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마을마다 이름난 효자를 뽑아 왕이 상을 내리는 축제였지요. 묵자는 한 마을로 들어가 그 해의 효자로 뽑힌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나서서 친절히 대답해 주었어요. 유아기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라오. 그는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잘 돌봐드리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 병으로 알아눕자 바쁜 일도 접어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오. 장례식도 얼마나 호화롭게 치러드렸는지 그날은 온 마을이 들썩들썩했소. 아마 장례식을 치르느라 빚을 꽤 졌을 거요. 그런데 장례식을 왜 그렇게 호화롭게 치릅니까? 그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니까 그렇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러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한 세상 떠나가는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겠소. 그렇다고 빚을 지면서까지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장례식도 안 치러드리면 어떡하겠소. 이장은 묵자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유학이라는 사람에게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어린 자식까지 있다오. 당장 살 길이 막막해도 빚을 내서 장례식을 치렀으니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다오. 하지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보살펴드려야 옳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하고서 장례식만 그럴듯하게 치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빚을 지면 살아있는 가족들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장은 눈을 부릅뜨고 쏘아 붙였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사람이 굶어 죽기라도 하겠소? 그러자 묵자는 소리 높여 말했어요. 저는 백성들이 진정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효도를 제대로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 유아기가 효행상을 받은 게 잘못되었단 소리요? 예, 만일 어떤 노인이 자식도 없이 불쌍하게 죽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노인의 장례식을 자기 부모처럼 호화롭게 치러주나요? 예끼 보시오. 자기 부모 장례식만 잘 치르면 됐지. 뭐하러 남의 부모 것까지 극진히 모신단 말이오? 묵자는 모든 사람이 이장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자는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나와 남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지요. 이장님, 유아기는 효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은 잘못을 바로잡아 죽이는커녕 상을 내려서 백성들의 가치관까지 흩뜨려 놓았습니다. 유아기가 효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는 것인데 유아기는 그러지 못했지요. 정말로 유아기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뵈며 보살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유아기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빚을 얻어서까지 아버지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른 것은 허례 허식일 뿐입니다. 그러자 이장은 큰 헛기침을 했습니다. 유아기는 결국 나와 남을 다르게 대한 것입니다. 유아기뿐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단 소리요? 이장은 도무지 묵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이장님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전쟁이라도 평화가 더 좋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착한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지 않소? 맞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라면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해서가 아니겠소? 왜 서로 그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챙기려고 할까요? 그야 자기 나라를 더 힘세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왜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행복만 생각하는 걸까요? 남보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소? 과연 남과 똑같은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할까요? 난 잘 모르겠소. 왜 자기 나라의 행복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이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은 자기와 남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살기보다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지요. 그들은 남을 지배할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세상도 점점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은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두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겠지요. 이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 후 묵자의 두루 사랑하라는 사상은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퍼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야기는 선생님의 삶이 담긴 편지를 통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민하는 주인공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꿈과 희망을 잃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준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